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.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.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. 한편 지난 1일 빅토리아 주정부 의사당에 폭탄 테러를 계획한 두 사람이 아버치포드 경찰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들은 1974년생의 존 스튜어트 너톨과 1983년생 아만다 마리 코돈이라고 합니다. 캐나다에서 태어난 두 명의 용의자는 알카에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압력 냄비 폭탄을 이용하려 했다고 합니다.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체포된 두 사람은 외국의 테러 조직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테러를 계획한 것은 엄밀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. 경찰 대변인은 두 테러 용의자가 테러 공격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용될 폭발물을 직접 제조하였고 테러 타깃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그들이 알카에다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나 이번 테러 계획의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대형 조직과 연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